다시 돌아온 너희와 라디오. 안녕하세요, DJ 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들의 견님, 교수님들은 이 초유의 사태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들어볼 예정이에요. 저희가 교수님을 섭외하기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까 하고 학생분들의 사연을 여러 개 받아봤는데 이분 핫하시더라고요. 그럼 사연으로 확인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이병호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학년 때 이병호 교수님의 회로이론과 시노미 시스템, 그리고 현재 디지털 영상 처리 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전자전기공학 전공 버즈입니다. 이병호 교수님은 유쾌하게 수업을 이끌어 가주시고 또 학생들을 따뜻하게 맞이해주시는 교수님이세요. 개강 전부터 공원에 산책을 가시거나 등산을 하시면서 예쁜 배경에서 항상 짧은 인트로 영상을 찍어 올려주시기도 하고, 네, 여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또 그 다음에 영상의 회전, 그죠? 영상의 회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귀여운 손자 사진과 미린이신 사위분을 초청하여 멋진 색소폰 연주를 학생들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세요. 사이버 강의 상황 중에서도 학생들과 소통하시려는 교수님의 노력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반전으로 가끔 채점은 매우 장미칼이시지만요. 저희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남들보다 비록 시간은 걸리고 더 많은 노력을 들이더라도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저만의 지식과 가치관을 만들어가는 데 의의를 두라는 거예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명언들을 남겨주신 이동호 교수님, 너희와 라디오를 통해 멋들이 많이 많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수님 꼭 인터뷰해주세요. 아, 네. 사연 남겨주신 영현벗 감사드려요. 그러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전자전기공학과 이병호 교수님과 만나보죠. 지금 통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전자학과 이병호 교수고요. 지금 디지털 영상 처리를 학생들이 재밌게 들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혹시 그 섭외된 소감이 어떠신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뭐 열심히 가르치고 그래서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진지해서 내가 열심히 할수록 학생들이 괴로워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제 고민도 있었는데 이렇게 초대받아서 정말 기분이 좋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엄청 자랑했어요. 감사해요, 교수님. 그럼 거두절미하고 저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평소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도전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혹시 교수님의 촬영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길게 갈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 준비하고 그다음에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데 또 이 화면만 쳐다보니까 심각해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산책 다니면서 이제 아름다운 풍경이 있거나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찍자. 그러고 이제 우리 집사람이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 캠퍼스 꽃앞에서 촬영도 하시고 또 사위분의 이제 색소폰 연주도 이런 색깔 영상을 찍으신다고 들었어요. 그 학교에서 목련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었어요. 그래서 조용대 앞에 예쁘게 피었는데 우리 학생들이 없는 게 서글프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막 방해하면서 꽃을 보니까 너희가 보고 싶다. 그건 결국 학생들이 교수님이 이상하신 거 아니야? 그럴까봐 말은 못했지만 그런 거 보면서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용대 앞에서 사진도 찍고 예쁜 꽃들 볼 때 우리 학생들이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약간 장난도 하고 이렇게 멘트를 찍어봤어요. 학생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또 물씬 느껴졌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도전을 좋아하시고 강조하시는 교수님이 계시는 전자전기공학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도 계신가요? 혹시 자랑해 주세요. 전자과는 어떤 새로운 학문을 하고 우리 사람들한테 진짜 필요한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2학년에 들어와가지고 학생들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4학년쯤 되면은 설계하면서 너무 잘하더라고요. 너무나 대가졌고 사회 나가서 순수한 사회인으로 일하는 거 보면은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가 가르치고 쏙 없는데 그렇게 잘 숙성해 나간 우리 이만인 거면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제작진분들이 깜짝 손님이 또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 보낸 학생입니다. 지금 사이버강으로 교수님 수업 수강하고 있어요. 그래요. 너무 고마워.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는 영원벗이 교수님과의 특별한 인연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면접을 보고 이화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일 가운데에 앉아 계신 면접관님께서 이병호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뵀었죠.
너무 신기한 인연이네요. 아, 오늘 꼭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으셨다고. 아, 네, 맞아요. 이번 수업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KC의 KVL이라고 말했죠. 가장 중요한 걸 아직 말 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소중한 걸 아는 겁니다. 퀴즈 맨날 빵점 막는 학생들도 소중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날 솔직히 엄청 감동받았거든요. 뭔가 성적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니라 저희를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것 같아서 혹시 이 말을 해주시게 된 계기 같은 것이 있으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이제 회로 따질 때 키오프 뭐 전화법칙, 전류법칙 그거 갖고 다 풀리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2학년에 처음 들어와서 전자공학 공부하는데 뭐 물리도 안 배웠고 모든 게 다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학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모든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 중요한 거, 소중한 거를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가 전자공학 좀 못하더라도 또 다른 거 엄청 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전자공학 하다가 드라마 작가가 된 졸업생도 있고, 그죠? 여러 곳이 있어요. 그런데 관심을 갖고 그다음에 배우는 즐거움을 깨닫게 되면은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2학년 전공 첫 수업 하는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깨닫게 하고 싶었어요. 와, 진짜 교수님 정말 스윗하시네요. 너무 달콤하세요. 아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 계신 학생이셔가지고. 근데 그 와중에 확 들어오는 퀴즈 빵점. 아, 교수님, 혹시 교수님은 생각하시기에 소위 말하는 그 장미칼이신지, 책정하실 때 스타일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아, 제점은 공정하게 저 다른 학생들 여러 학생이 있으니까. 근데 좀 이제 그 성적이 너무 나쁜 학생은 그 가산점을 조금 주긴 하지만 뭐 성적엔 영향이 없고 또는 그냥 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그 정도입니다.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교수님. 아니, 영현이 잘하는 친구예요. 질문도 잘하고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아, 그리고 그 이번 사강 때는 아닌데 한번 교수님이 수업 중에 강의실 밖에서 들려오는 노래를 들으시고 이 음악의 주파수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때 너무 웃겼어요. 아, 밖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의 주파수를 맞추라고요? 네네네. 아니, 약간 뭐 학생들이 짜증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얼른 우리 이제 수업 주제를 바꿔서 잠깐 좀 웃고 지나가자고 그렇게 한 거죠. 아, 그럼 저희 즉석 퀴즈 한번 갈까요? 교수님, 저희가 짧게 노래를 하나 네. 틀어드릴 테니까 네, 주파수를 네. 맞춰주세요. 네. 아, 소리는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 3km 넘을 것 같고 이게 착착착착 나오는 게 비트가 그죠? 아, 또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교수님이 그렇게 학생들의 이름을 잘 외우신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복도 지나갈 때 오면 가면 교수님을 마주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네. 이제 저를 보지만 항상 영현아 하고 불러주셨어요. 오, 아, 그러면 교수님께서 영현도 딱 부르면 처음에 드는 생각은 또 뭔가요? 또 퀴즈를 잘 못 봤나. 무슨 잘못을 했을까, 요런 생각. 아, 그 느낌 뭔지 알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읽고서 부르는 거고, 기억에 남는 사람 학생들이 이제 뭐 앞에 앉거나, 뭐 질문하거나, 네. 그런 학생이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가 좀 더 웃으면서 불러야 되는데, 너무 딱딱하게 부른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제 이름도 불러주세요. 저는 최지원입니다. 네, 지원봇.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음성편지 한번 갈게요. 영양봇부터 먼저 갈까요? 4년 전에 있었던 입시 면접 때 교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다음에 봅시다 였어요. 솔직히 큰 시험을 앞둔 고3 입장에서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저를 이화에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교수님의 교직 생활에 제가 제자로서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인 것 같아요. 이번 너희화 라디오처럼 먼 훗날에 잘 성장한 공학과로서 교수님과 만날 날을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잘 해내는 김영현이 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화에서의 좋은 추억들 오래오래 간직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마워요. 서 화면이 안 보여요. 면접할 때 너무 잘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 훈훈함에 제가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아, 교수님께서도 혹시 영양법 포함해서 또 현재 강의 수강 중인 학생들 그리고 또 라디오 듣고 있는 것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요새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고 감염 갈수록 모든 상황이 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위축이 돼 있고 또 남들하고 또 편하게 놀 수 없는 분위기라 또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곧 지나갈 것이고 또 새로 잘 적응하고 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면서 진짜 우리가 그 북극성까지 갈 수는 없지만 가야 될 방향은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먼 별빛을 보면서라도 여러분들 원하는 거 즐겁게 친구들하고 잘 이렇게 소통하면서 잘 극복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네, 정말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사랑이 넘치는 이마. 아, 그리고 또 교수님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오늘 방송이었네요. 우리 교수님과의 썰 나누고 싶으신 분 댓글에 편하게 썰 풀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신 전자상기공학과 이병욱 교수님, 영현버 두 분께 스페셜 땡스 투 남깁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모두 다음에 만나요. 버들 안녕!